자, 이제 8일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8일 할때 일자는 춤출 일자인데, 옛날에 행사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야. 이렇게 춤을 추는데 한 줄, 두 줄, 세줄 이렇게 줄을 서갖고 춤을 췄거든. 그중에 8일은 8줄을 서서 춤을 춘 거예요. 자, 보세요. 범 26장이니 통 전편 말 2장으로 계론 예약지사라. 이 8일편은 총 2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앞에 장, 그 2장이죠. 위정장 끝에 두 장과 같이 예와 음악을 논한 장이다 이거지. 공자 위 계시하사대. 8일로 무어 정하니 시가 있냐 온 수풀가 있냐리요. 공자께서 계시를 일러 말하기를. 직접 계시한테 대고서 하는 말이 아니라 계시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 거야. 8일로 무어 정하니. 이 춤출 무자지요? 여덟 줄로 그 계시 집 마당에서 춤을 추게 하니 시가 있나온 이것을 가히 참아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뭐냐면, 8일은 옛날에 천자의 집안에서 8일을 춤을 춘 거야. 천자가 행사할 때. 그런데 이 계시는 누구예요? 제후도 아니고 제후의 집에 있는 가신이잖아. 제후, 노나라라는 제후의 그 대부볕을 하고 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직분에서 할수 없는 것인데, 계시가 그렇게 건방지게 하는 거지. 그러니 그런 일을 차마 이렇게 할수 있다면, 숙 불가 있냐리요. 숙자는 무엇인들 차마하지 못함이 있겠는가. 천자가 하는 그런 예와 음악을 그 제후의 대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단 말이야. 응?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날 일이지. 옛날로 말하면. 계씨는 과연 누구냐 보세요. 계씨는 노대부 계손씨야라. 계씨는 노나라 대부벼슬을 살고 있던 계손씨라는 사람이다. 일은 무열야니, 일이라는 것은 춤추는 이 줄이야. 한 줄, 두 줄. 그러니, 천자는 8이요. 천자는 여덟 줄로 사람들이 서가지고 춤을 춘 거야. 그럼, 여덟 줄이면 8, 8, 64, 64명이 이게 줄을 맞춰갖고 춤을 추는 거야.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제후의 대부벼슬에 있었던 계씨 집앞 마당에서 그 춤을 추겠단 말이지. 천자의 예를 지가 한 거야. 잘못된 거지. 제후는 6이요. 제후는 6줄이니까 몇이야? 6, 6, 36, 36명이 춤을 춘 거지. 대부는 4. 대부는 그러니까 16명이 추는 건데, 이 천자의 예를 쓴 거죠. 4는 2니, 선비는 2명이니. 2명이니까, 2줄이니까 2인 4에서 4명이 춤을 춘 거지. 매일의 인수의 역이 일수라. 그매 줄마다 사람의 숫자는 그 일의 숫자와 같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천자는 8이라고 하면은 8, 8, 64. 64명이 춤춘 거고. 제후는 6이니까 6, 6, 36.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괄 매일 8인이라 하니. 혹자가 말하기를 그한 줄로 쓸때 줄이 여덟 사람이라고 하니, 그럼 무엇이죠? 뭐죠? 응? 제후는 6, 8, 48, 48명이 춤췄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 먼저 써놓은 것이 더 옳은 것 같아요. 미상숙씨라. 이 자세할 상자야. 누구 숙자고? 누구의 말이 옳을 시자야. 옳은 것인지 자세하지 못하다. 누구 말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계시 이 대부이 참용 천자지 예약하니
계시가 이 대부로서 참나는 이 참자는 참남들 참 우리 배웠지요. 참남들 참자는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하는 거예요. 참남되게 천자의 예와 음악을 썼으니 공자언 기 차사를 상인 위지즉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상자는 오히려 상자요. 오히려 차마 그것을 했다면 하사를 불가 이니리요 무슨 일인들 차마 하지 못함이 있겠는가? 호괄 이는 용인냐니 혹자가 말하기를 인자는 앞에서는 참아할 인자를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인자를 용인 받아들인다는 뜻이지 용납한다 용인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니 개심질지사라 되게 깊이 질자는 이게 아플 질 원래 질병할 때 질자인데 여기서는 미워할 질자예요 심히 미워하는 말씀이다 여기서 인자는 두 가지로 크게 쓰이는데 하나는 참을 인 인내할 때 쓰는 인자고 쓰이고 여기서처럼 참아할 인세 번째는 여기 예를 들은 것처럼 용인 받아들일 인자로 쓰인 거예요 범시왈 앙무지수의 자상이하하야 강쇠이 양이이고로 범씨가 말하기를 앙무지수 이게 뭐냐면 옆에서 그 천자들 행사했을 때 국악이 음악이 쫙 나오지요 나오면서 그 앞에서 춤을 탁 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하면서 춤추는 사람들의 숫자가 위로부터 밑으로 밑으로 강쇠이 양이 둘씩 줄어드는 거야. 둘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지간에 불가이 호발 참차야라. 그 둘씩 줄어드는 그 사이에 호발 털끝만큼이라도 참남되게 어긋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거지. 지금처럼 예와 의가 없어서 아이들이 어른 흉내를 내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지.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이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죠. 공자 위정의 선정예약 즉 공자님께서 정치를 하실 적에 우선 예와 음악을 바로잡으셨은즉 공자님이 정치를 하신다면 제일 먼저 손을 댈 부분이 예와 음악을 손대신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계시지죄는 계시의 죄는 불용주의라. 주자는 벨주자 우리 배웠지요? 베는데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이거지. 아마 이런 때는 첫 번째로 계시가 죽을 거다 이거지. 사시왈 군자 기소 불당위와 불감 수유천은 군자 기소 불당위에 불감 수유천은 사시가 말하기를 군자가 그 마땅히 하지 못할 바에 감히 수유는 눈 깜짝할 사이를 수유라고 그래. 잠시라도 머무를 처자거든 머무를 수 없는 것은 불인고야니 참아할 수 없기 때문이니 이 계시인 자의적 수 시부 여군이라도 역하소타니 불효와 일반적으로는 참아 거기 있기 어려워서 그러는 건데 계시는 그 일을 함부로 하잖아요. 참아 그냥 하잖아. 그러니 계시가 인차의적 계시가 이것을 참아한다면 비록 시부여군 자기 아버지와 임금을 시해하는 일이라도 죽이는 일이라도
역 하소타니 또한 무엇을 꺼려서 분리화하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천자만이 할수 있는 예의를 예와 음악을 이 제후의 대부뼈슬에 있는 사람이 제멋대로 하니까 사람 못할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의가 무너지면 그다음부터는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도 예의가 필요한 거고 나라에서도 예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글이 조금 어렵지요? 내용이? 한번 읽어볼게요. 공자비 계시하사대 파릴로 무어 정하니 시가 있냐 온 숙불가 있냐리요 계시는 노태부 계손씨야라 이른 부열야님 천자는 파리요 최후는 육이요 대부는 사요 사는 이님 매일의 인수의 역이일수람 호괄 매일 파리니라니 비상숙시람 계시 이태부의 참용천자지 예약하니 공자의 언기 자살을 상인 위지즉 하사를 불가인위리요 호괄이는 용이냐니 계심칠지지사람 범시왈 악무지수의 자상이하하야 강쇠 이양 이구로 양지간에 불가이 호발 참치야람 공자 위정의 선정 예역즉 계시지죄는 불용주의람 사시왈 군자의 어기소 부당 위에 불감수유천은 불인 고야니 이 계시인 자의즉 수시 부여군이라도 역하소터니 불이호와